제주도에 제가 알기로만 해도 있는 오름만 그 중에서 세 곳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At night, aligns all the shady features and all our empty worlds. 그럼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. Go! 처음으로 가볼 곳은 일출을 볼 수 있는 오름입니다. 바로 두산봉인데요. 두산봉은 말미오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. 성산 일출봉에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성산 일출봉에서 숙소를 잡으신 분들은 꼭 아침에 일어나서 두산봉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시면 정말 엄청난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날씨가 좋은 날에 성산 일출봉 옆으로 뜨는 일출을 보면은 와,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. 두산봉을 올라가는 난이도는 제가 볼 때 하입니다. 하. 한 10여 분 정도 올라가면 정상 전망대에 갈 수 있습니다. 우와, 대박이다. 올라가서 보는 뷰는 정말로 장관인데요. 그리고 그 밑에 초록초록한 논? 뭐 밭들이 있어서 그것과 함께 어우러지는 성산 일출봉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. 이곳은 또 트레킹 코스이기 때문에 쭉 이어져서 트레킹 코스로 걸으신다면 훨씬 더 좋은 오름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올라가는 길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주차도 그 앞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난이도가 낮은 오름에 속합니다. 일출을 놓치신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으로 일몰을 보기에 아주 좋은 당산봉입니다. 당산봉은 사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올라가는 내내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메리트였습니다. 당산봉도 역시 선풍경 펜션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 앞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봉이고요. 그리고 올라갈 때 난이도도 역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가면 전망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봉입니다. 올라가다 보면 처음에 볼 수 있는 전망대에서는 차기도와 뒤로는 신풍, 해안도로까지 해서 일몰이 떨어지는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어서 더 매력적인 곳인데요.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한 번 더 올라가시면은 데크가 있습니다. 그 데크에서 보는 앞에 펼쳐진 평야를 바라보면 저는 와, 어떻게 이런 뷰를 이렇게 10분만 올라가서 볼 수가 있는지 정말 대단한 뷰를 볼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일몰을 보기에는 꼭대기의 데크는 나무에 가려져서 일몰을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그 전에 있던 전망대로 내려오셔서 일몰을 즐긴다면 더욱더 알찬 당산봉 코스가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군산 오름에 가시면 되겠습니다. 군산 오름은 차로 올라갈 수 있는 오름이기 때문에 차로 끝까지 올라가서 5분만 올라가면 정상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. 하지만 그 도로가 굉장히 좁고 차량을 운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저는 등산로 쪽으로 올라가 봤습니다. 등산로 쪽에도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등산로를 시작해서 한 20분 정도 올라가면 군산오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여기서는 이제 360도로 보이는 이 제주의 뷰가 정말 엄청납니다. 와, 제가 갔을 때는 날씨가 좋아서 한라산까지도 보여서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멋진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이곳의 오름의 등산 난이도는 저는 중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.
차를 타고 끝까지 올라가신다면 하 5분만 가면 되기 때문에 하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오름입니다. 이곳에서도 일몰을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몰 볼 수 있는 오름으로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어떠신가요? 제가 소개한 오름과 봉, 사람들이 잘 모르고 색다른 곳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. 제주도의 바다도 물론 매력적이지만 저는 산과 오름, 봉들이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오름과 봉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Hold you tight, call you mine. Think about you every time. I can't stop, I can't stop.